희망입니다. 청아입니다. 마음은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6일차 명상 수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호흡과 조금 더 깊이 마음과 연결해 보는 수업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6일 동안 함께 정진해 주신 여러분이 진정 희망입니다. 자, 여러분이 편안하게 쉴수 있는 조용한 곳에 편안하게 앉습니다. 방석이 있어도 좋고, 그리고 또 편안한 쿠션이 있어도 좋습니다. 편안하게 앉으셔서 시선을 아래로, 45도 아래로 편안하게 둡니다. 손은 편안하게 무릎 위에 올려놔도 좋고, 그리고 단전에 모아도 상관없습니다. 자, 오늘은 손을 한번 비벼보겠습니다. 내 몸에 기를 충전하고, 마찰로 인해서 내 에너지를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하게 무릎 위에 손을 편안하게 올려놓으십시오. 오늘은 온전하게 하늘의 기운을 그대로 내 손으로 받는다라고 느끼고, 손으로 이 하늘의 기운을 빛이 되어서 내 손으로 떨어지고 있다라고 느끼며 명상으로 한번 몰입해 보겠습니다. 자, 편안하게 눈을 감아도 좋고, 떠도 좋고, 편안한 곳에서 마음을 쉽니다. 시선은 아래로 툭 떨어뜨려 놓고 고개는 들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편안하게 눈을 감아도 좋고 아래를 쳐다봐도 좋습니다. 머리끝부터 편안하게 정수리 부분부터 편안히 힘이 빠진다라고 느껴봅니다. 그리고 왼쪽 이마 편안해진다. 오른쪽 이마도 편안해진다. 미간 사이도 편안하게 박힌다. 내 코와 내 왼쪽 눈, 오른쪽 눈도 편안해진다. 내 코와 인중, 윗입술 편안해지고, 아랫입술도 편안해집니다. 턱도 편안하고, 왼쪽 광대뼈와 얼굴 볼 전체가 편안하게 힘이 빠집니다. 오른쪽 광대뼈와 볼 전체가 편안하게 힘이 빠집니다. 그리고 턱과 목 사이 이완되고, 왼쪽 어깨와 왼쪽 팔뚝이 편안하게 힘이 빠지고, 팔꿈치, 발목, 손등과 왼쪽 손바닥도 힘이 편안하게 빠집니다. 엄지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 세 번째 손가락, 네 번째 손가락, 다섯 번째 손가락도 편안하게 힘이 빠지고, 내 호흡도 점점 더 편안해집니다. 내 오른쪽 어깨에 힘이 안정이, 편안하게 힘이 빠지고, 내 오른쪽 팔뚝과 팔꿈치도 힘이 편안하게 빠집니다. 내 손바닥과 손등, 오른쪽 손가락과 엄지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 세 번째 손가락, 네 번째 손가락,
다섯 번째 손가락도 힘이 편안하게 빠지고, 내 몸 전체가 릴렉스 됩니다. 허리와 다리, 왼쪽 골반과 왼쪽 허벅지, 무릎까지 힘이 편안하게 빠지고, 정강이와 종아리, 발목, 발꿈치와 발등, 발바닥까지 힘이 편안하게 빠집니다. 오른쪽 골반과 허벅지, 무릎과 정강이와 종아리, 발목과 발꿈치도, 발등과 발바닥까지 모두 다 편안하게 안정되고 힘이 빠지고, 나는 온전하게 편안한 평화의 상태가 됩니다. 코로 편안하게 숨을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내쉬어줍니다. 내가 가장 편안한 호흡으로 지금부터 명상에 몰입하겠습니다. 내 손바닥은 점점 더 얼얼해지고 묵직해지고, 따뜻한 빛이 내 손바닥 아래로 점점 더 떨어져 내리고 있다라고 느끼며, 감사한 느낌으로 온몸으로 명상에 몰입하겠습니다.
호흡으로 편안하게 숨을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내쉬어 줍니다. 다시 한번 코로 깊게 들어 마시고 편안하게 내쉬어 줍니다. 다시 한번 숨을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내쉬어 줍니다. 깨끗하고 청정해진 명상한 후의 마음으로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계신 종교나 신이나 어떠한 마음도 좋습니다.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살아 숨쉬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내가 아는 모든 인연들이 번뇌와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시기를. 내가 아는 모든 인연들이 번뇌와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시기를. 번뇌와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발언하며 희망합니다. 6일차 잘 맞춰주신 우리 가족 여러분, 매일매일 100일차까지 수행 정진하는 마음 너무나 훌륭하십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이 희망입니다. 매일매일 모든 것이 좋아집니다. 천안의 귀점 명상을 시청하는 방법, 아래 버튼 누르고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받기 꼭 누르세요. 귀점 명상을 구독하면 매일매일 모든 것이 좋아집니다. 좋아요 구독은 기본이에요. 이 꼬리 올리세요.